잠시 후 여러분은 한나라를 위협한 흉노부터 청나라를 건설한 만주족까지 유목민족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유라시아 대륙 북부의 유목지대에서는 기원전 3세기 말부터 흉노족이 성장합니다. 흉노는 농경민과의 교역과 약탈로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였고 동서 교역로인 비단길을 장악하며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선우는 흉노의 군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선우는 영토를 셋으로 나누어 자신이 중앙을 통치하고 나머지는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어 각각 동쪽과 서쪽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왕은 각자 영지와 1만 명 정도의 기병을 보유하였고 소왕, 천장, 백장, 십장 등의 하위 조직을 거느렸습니다. 흉노는 기마병의 기동력을 앞세워 군사적으로 성장하며 초원지대의 패자가 됩니다. 흉노의 팽창과 남하의 위협을 느낀 진시황제는 이들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하지만 흉노는 진의 멸망 이후 중원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다시 세력을 회복합니다. 기원전 209년 갈등 관계에 있던 아버지를 죽이고 선후가 된 묵특은 서쪽에 있던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몰아내고 동쪽의 동호를 정복한 후 남쪽으로 진출해 진시황제 때 빼앗겼던 내몽골 지역을 되찾습니다. 그러자 한고조 유방은 기원전 200년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 30만 군대를 이끌고 평성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묵특의 유인책에 포위당해 백등산에 7일간 고립되는데 선후의 왕비에게 선물을 보내는 계책을 세워 천신만고 끝에 포위를 뚫고 장안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리켜 평성의 치욕이라 부릅니다. 그 후 한나라는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고 한 왕실의 공주를 흉노에 시집 보내는 조건으로 흉노와 화친을 맺습니다. 이때 시집간 공주를 화친을 위해 이웃 번국에 보내는 공주라는 뜻으로 화번공주라 부릅니다. 이러한 군사적, 외교적 열세는 한나라의 7대 황제 무제가 적극적인 대흉노 전쟁을 벌이기 이전까지 계속됩니다. 한편 묵특 선후에게 패한 월지는 근거지를 버리고 서쪽의 일리강 유역으로 이주하는데 이를 계기로 원래 지역에 있던 부족을 소월지, 이동한 부족을 대월지라 부릅니다. 무제는 주변 나라와 연합하였고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 대월지에 장건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앙아시아에 정착해 동쪽으로 진출할 생각이 없었던 대월지는 무제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이후 대월지는 박트리아를 정복했고 대월지의 일파인 쿠샨족은 인도로 진출해 쿠샨 왕조를 세웁니다. 비록 대월지와의 연합은 허사로 돌아갔지만 무제는 흉노를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에 흉노는 크게 쇠퇴하기 시작했고 1세기 무렵 선후 지위를 두고 내분이 발생해 남흉노와 북흉노로 분열됩니다. 이후 남흉노는 한에 복속되었고 북흉노는 한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서쪽으로 중앙아시아를 넘어 이동하면서 300년에 걸친 몽골 초원지대의 흉노 패권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흉노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흉노의 일부가 훈족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 훈족은 유럽으로 이동해 게르만족을 공격하였고 게르만족은 다시 서쪽과 남쪽으로 이동하며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으며 이는 유럽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게 됩니다. 흉노의 세력이 약해지자 선비족이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선비족은 흉노가 약해진 틈을 타 만주와 요동에서 세력을 키웠고 중국 북방으로 침입합니다. 당시 중국은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가 무너진 후 이민족들이 화북지방을 다스리는 5호 16국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화북을 통일했고 선비는 남북조 시대를 거치며 오랜 기간 중원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선비가 중원을 차지하자 유연히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4세기에서 6세기 초까지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연은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유목민족과 달리 큰 위세를 떨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유연은 6세기 무렵 자신들에게 복속되어 있었던 돌궐족의 반란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튀르크라고도 불리는 돌궐은 6세기경 북방의 모든 종족을 복속시키고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최대 영토가 천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돌궐은 중국을 통일한 수, 당나라와 싸우며 역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돌궐은 583년 수나라의 이간책에 의해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돌궐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한 서돌궐로 분열됩니다. 둘로 나뉜 돌궐은 국력이 약해져 예전 같은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동돌궐은 수나라 양제에 복속되었다가 630년 당나라 태종에게 정복당합니다. 서돌궐은 한때 비잔티움 제국과 연합하여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군사적 충돌을 벌일 만큼 강성하였지만 657년 당나라 고종에게 정복당합니다. 이후 서돌궐 세력은 실크로드를 따라 사마르칸트로 이주했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며 1037년 셀주크 튀르크를 건국합니다. 이후 서쪽으로 진출을 이어간 셀주크 튀르크는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비잔틴 제국을 격파하는 등 맹위를 떨칩니다. 튀르크족은 유목민족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 자기 나라의 역사를 기록했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어서 실제적인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튀르크인들은 훗날 셀주크 튀르크가 분열된 후 오스만 제국을 거치며 서아시아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튀르크 민족은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진정한 튀르크라는 뜻을 가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4세기 중엽부터 내몽골 지역에 거주하던 거란은 5세기 이후 랴오허강 상류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거란은 돌궐이 힘을 잃고 당나라의 국력이 약해지자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916년 야율 아보기는 당나라 멸망 이후의 혼란을 틈타 부족을 통일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후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만리장성 남쪽의 연운 16주를 차지합니다. 강력한 국력을 갖게 된 요는 송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평화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물자를 받으며 송과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를 전연의 맹약이라 부릅니다. 정복왕조로 발전한 요는 지배층인 거란인과 기타 유목민은 고유한 제도인 북면관제로 다스리고 피지배층인 한족은 중국의 제도를 기본으로 한 남면관제로 다스리는 이원적 통치체제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한족을 가혹하게 통치해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거란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문자인 거란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위구르 문자와 한자 등이 섞여 만들어진 거란 문자는 현재 완전히 해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와 문화를 발달시키던 거란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새로운 세력에 의해 최후를 맞이합니다. 거란은 여진족이 세운 금과 송의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1125년 금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여진족은 만주 동북부에서 요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115년 아구다가 부족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요나라와 적대관계였던 송나라는 금나라의 건국을 크게 반겼고 1121년 금나라와 함께 요나라 합동공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전쟁에서 송은 요에게 고전하는 반면 금은 요에게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결국 금은 요를 중앙아시아로 쫓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요나라의 영토 대부분을 흡수합니다. 요나라가 멸망하자 요 왕조는 거란 유민들을 이끌고 서역으로 이주해 새로운 요나라를 건국하는데 이때부터의 요나라를 서요라 부릅니다. 북방을 접수한 금은 송마저 공격하여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키고 황제를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를 정강의 변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화이허강 이북을 차지하게 된 금은 수도를 만주에서 현재의 베이징에 해당하는 중도로 옮기고 화북 지역을 지배합니다. 금나라도 요나라와 마찬가지로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여진족은 맹한 모국제로 남쪽의 정복지역은 주현제로 다스리는 이중지배체제를 채택하여 고유의 전통을 지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3세기 초 금나라는 점차 몽골의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1211년 5만 명에 달하는 몽골 기병들이 금나라 국경으로 들어와 거란, 여진족 반란군들을 모아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에 금나라는 군대를 파견하지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퇴하고 맙니다. 그러자 금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송나라를 공격하지만
송에게도 패하자 북방의 몽골, 남방의 송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몽골의 압박을 당해낼 수 없었고 결국 금나라는 1234년 몽골군에 의해 멸망합니다. 13세기 초 태무친은 부족별로 흩어져 있던 몽골 고원의 유목민을 통합하여 칭기즈칸에 추대됩니다. 초원을 통일한 칭기즈칸은 천호제라는 사회군사 조직을 만들어 몽골 울루스를 구성합니다. 천호제란 유목민을 1천호씩 나누어 각 천호장에게 맡기고 그 밑에 백호장, 10호장을 임명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울루스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몽골어인데 이후 더 큰 인간의 집단으로 뜻이 확대되어 국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후 칭기즈칸은 엄격한 법령을 통해 강력한 군주권을 마련하여 몽골 제국의 토대를 닦습니다. 정복 활동에 나선 칭기즈칸의 원정군은 서하와 금을 공격한 후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리고 중앙아시아를 정복합니다. 이후 몽골 제국은 동해에서 서아시아와 폴란드, 헝가리 국경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고 유목 세계와 농경 세계를 통합하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의 사망 후 몽골 제국은 분할되어 여러 울루스로 나뉩니다. 그중 쿠빌라이칸은 수도를 현재의 베이징인 대도로 옮기고 1271년 원나라를 건국합니다. 그 후 쿠빌라이는 남송과 대리를 멸망시키고 1279년 중국을 통일하여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제국이 분할되고 여러 울루스가 독자적인 영토와 세력을 인정받게 되자 몽골 제국은 점차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으로 바뀌어갑니다. 원나라는 관료제와 주현제 등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채용하였지만 몽골 제일주의의 원칙에 따라 소수의 몽골인이 정부 고위직을 독점하였으며 서방계의 생목인을 우대하여 그들에게 재정 업무를 맡겼습니다. 또한 금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이나 기타 민족을 한인, 남송의 지배 아래 있었던 한족을 남인으로 분류하여 지배하였습니다. 과거제는 원나라 초기에 폐지되었다가 1315년이 되어서야 재개됩니다. 그 후 원 말까지 16번 시행되어 1139명의 진사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지배계층인 몽골인, 생목인과 피지배층인 한인, 남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별도로 치러졌는데 정원은 각각 2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대 과거제는 합격한 한인, 남인의 총 인원이 송대 과거 한회 합격자 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관리 등용 방식으로서는 중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대에는 사대부들이 활약하기 어려웠지만 지주 전호제는 더욱 발전하여 지방에서 지주로서의 사대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대에는 농업 생산이 장려되고 목화재배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면직업이 발달합니다. 활발한 동서교류와 상업의 발전으로 남송의 수도였던 임안은 더욱 눈부신 번영을 누립니다. 대운하가 정비되어 항저우에서 대도까지 수로가 연결되었고 해운 역시 편리해져 수백만 석의 곡물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또한 원은 동 생산량의 부족을 보완하고 교역의 편의를 위해 지폐인 교초를 발행합니다. 몽골 문자인 파스파 문자와 한자가 함께 인쇄된 교초는 지폐에 찍혀있는 칸의 도장이 신용을 보증하였기 때문에 원 제국 안에서 널리 통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금을 비롯한 각종 전매 제도와 세금 납부에 교초를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대에는 서민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도시민은 연극 공연을 즐겨 서상기를 비롯한 원곡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은 각 민족의 종교, 문화에 관용 정책을 펼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인 쿠빌라이는 불교와 티베트 불교, 도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인 경교와 가톨릭교 모두를 보호하여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몽골 제국은 광대한 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교통로를 정비하고 안전 확보에 힘써 제국 전역에 마굿간과 여관을 제공하고 지방의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역참을 설치하였습니다. 역참 이용에 필요한 통행증인 패자를 가진 사람은 역참에서 말과 마차, 식량 및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참망의 설치로 사절이나 관리 등 공무인원의 여행과 물자 수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신속한 공문서 전달도 가능해져 중앙의 지배력이 멀리 뻗칠 수 있었습니다.
해상무역은 더욱 발전하여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와 같은 항구도시가 번창하였고 강남에서 텐진에 이르는 연안해운이 발달하였습니다. 이 시기 이슬람 상인은 육로와 해로를 오가며 원거리 무역을 주도하고 교역망의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이슬람 상인의 협력에 힘입어 팍스 몽골리카라고 불리는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동서양에 걸친 원거리 여행도 활발해져 카르피니와 같은 교황의 사절들과 베네치아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 모로코 출신 여행가 이븐 바투타 등이 중국을 다녀갈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과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에서 우리는 몽골 제국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래와 교류를 통해 중국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이 서양에 전파되었고 이슬람의 천문학과 수학 등이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곽수경은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 천체 관측을 기반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수시력을 만들었고 중국의 회화는 페르시아 전통 그림인 세밀화에 영향을 끼치는 등 다양한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은 14세기에 들어 황제 계승 분쟁이 일어나고 지배층의 사치와 낭비로 재정난에 빠져 국력이 쇠퇴합니다. 게다가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지폐인 교초를 남발하여 물가가 폭등하자 백성의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백년교도가 중심이 된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원은 1368년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에 의해 북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명나라의 세력이 약해지자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여 1616년 후금을 건국합니다.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몽골과 조선을 공략하고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꿉니다. 청나라는 팔기군을 통해 양성한 강력한 군사를 바탕으로 명이 멸망한 이후 1644년 베이징을 점령하여 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팔기군은 누르하치가 조직한 군사 조직이자 행정 조직을 말하는데 팔기는 황, 백, 홍, 남색의 사기와 그것의 테두리를 두른 사기를 더하여 팔기이며 후에는 만주족 이외에 몽골족과 한족도 팔기에 편성되었습니다. 팔기의 병사들은 특별한 호적에 등재되어 각종 특권을 누렸고 토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청은 투항한 한족의 협력을 얻어내면서 장기간의 정복전쟁을 통해 명대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강희제 때에는 오삼계 등이 일으킨 3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제압하였으며 시베리아에 진출한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국경을 확정하였습니다. 강희제의 뒤를 이은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고 비밀 상주문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정보와 결정권을 장악함으로써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권륭제에 이르러 청은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을 계속하여 티베트와 신장, 몽골 등을 포함한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이 시기에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청은 만주족과 몽골족 외에 다수의 한족과 다양한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의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청은 직할지에서는 군현제를 통해 한족을 직접 지배하였고 티베트, 몽골, 신장 등의 주변부와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청은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주변국들과 전통적인 조공, 책봉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청은 이러한 질서 밖에 있던 일본이나 서양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한 교류를 허용하였습니다. 18세기 중반, 권륭제는 서양 선박의 내항을 광저우항으로 제한하고 공행이 무역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부진한 대중국 무역을 개선하고자 1793년 맥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사절단이 공행무역 폐지 등을 요구하자 권륭제는 중국은 물산이 풍부하여 외국 물산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지금 차, 도자기, 견사 등의 무역도 양국 간 대등한 교역이 아니라 청이 은혜를 베풀어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소수의 만주족이 세운 청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사용하여 압도적으로 다수인 한족을 다스렸습니다.
청은 만주족의 풍속인 변발을 강요하고 문자의 옥으로 한족의 사상을 억압하였습니다. 문자의 옥이란 문서에 적힌 문자나 내용이 황제나 체제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담고 있을 때 내린 형벌을 말하는데, 반청 감정을 지닌 한족 지식인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특정한 문자, 용어, 어구, 문구의 사용을 구실로 빈번하게 사상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위 관직은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임명하였고, 전통적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통해 지배 세력인 신사층을 포섭함으로써 그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 때부터 향상된 농업 생산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자 강희제는 1711년에 성년 남자 수를 기준으로 이후 늘어나는 인구에 관해서는 인두세를 거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인두세는 토지세에 합하여 은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는 지정은제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한편 청대에는 인구가 많이 늘면서 변경지역으로의 인구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변경지역은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개발이 촉진되었지만 토착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는 이후 사회 불안을 낳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동남 연안 지방에서는 일부 주민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하여 화교 사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청나라 초기에는 황종희 등이 전제 군주제를 비판하였고, 고현무 등이 실용적인 경제 학풍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학풍은 이민족 지배의 영향으로 현실 정치를 멀리하고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고증학으로 이어졌습니다. 강희자전과 사고전서 등 대규모 서적 편찬 사업도 고증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사고전서는 권륭제 때 경, 사, 자, 집의 4부로 분류하여 편찬한 8만 권에 이르는 서적인데, 학문 진흥의 목적과 함께 청왕조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대에는 고증학이 발전하였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혁을 지향하는 공양학 역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명청대에는 도시와 상공업의 발전으로 서민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서민 문화가 크게 활기를 띄었습니다. 연극은 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보급되었으며, 청대에는 경극 등 각지의 연극이 대중오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적의 출판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과거 수험서뿐만 아니라 수호전, 서유기, 삼국지연이, 홍루몽 등 서민이 즐기는 문학작품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명말 중국에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들은 선교활동의 하나로 대포제조나 천문, 역법, 지리학 등 서양학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들이 제작에 참여한 대포는 이 시기 동아시아 전쟁과 무기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베이징에 진출한 예수의 선교사 마테올리치는 고녀 만국전도를 제작하여 중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의 세계관을 넓혀주었습니다. 농정전서를 지은 명예학자 서광계는 크리스토교로 개종하고 마테올리치와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을 번역하였습니다. 독일 선교사 아담 샬은 청초에 역법을 개정하고 천문대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회화에서는 서양의 원근법과 음영법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서 문화 교류의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사이에서 중국인의 전통을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전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논쟁은 여러 선교회 사이에 주도권 다툼으로 번졌고, 이후 교황과 황제 사이의 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황궁에 봉사하는 선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되었고, 서양과의 교류는 상당 기간 큰 폭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제국의 면모를 자랑하던 청나라에게 시련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청과 교역하던 영국이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따라 청은 영국에게 강경 대응을 시작했고, 두 나라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청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근현대사 1부 아편전쟁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